코로나19가 와가지고 우리 일상이 좀 바뀌었는데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? 토요일에 교회를 안 가고 국내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자 수 코로나19 확진 환자 16명이 국내 확진자 앞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코로나19와의 전쟁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된 환자 수가 거의 3,000명에 육박하고 검사 뭐 대기한 사람이 4만 명이 넘고 앞으로 한두 주가 더 고비라고 하더라고.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자 삶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일 크게 바뀐 점들을 우리 하나씩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이 성지순례단으로 폐를 많이 끼친 우리 수빈이부터 한번 나눠볼까? 샬롬. 저는요 일단 눈치가 약간 많이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다녀왔으니까 제가 뭐 안 걸렸다 해도 사람들이 약간 걱정을 해주는데 약간 아 내가 뭔가 피해를 끼치는 약간 그런 존재가 된 것 같고 내가 그 기분 알지? 홍콩 갔다 왔을 때 내가 뭔가 바이러스 자체가 된 것 같아. 장모님 내가 교회를 나오지 말라 하더라. 그러니까요. 2주 동안 쉬는 게 어떻겠냐면서 개인적으로 문자도 오시고 해서 부모님도 저랑 접촉을 피하고 계세요. 현빈은 좀 어때요?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달라진 나의 일상이 있다면? 검진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상황에서는 웬만해서는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사업장들도 다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. 원래 다 계약돼 있는 날이 있는데 다 연기를 해버려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할 지금은 거의 10시 되면 일을 안 해서 2시에 퇴근시켜주거든요. 월급 드려주고. 네. 저희 학원은 휴원을 했어요. 휴원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영상을 찍어서 학생들한테 다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 출근 시간이 3시, 11시였는데 아침 10시, 6시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저녁이 있는 라이프를 지금 저녁에 뭐 하세요? 저녁에 집 가면 매일 영화를 봐요. 사적인 질문 따라가시고 저희도 대학교 개강이 연기됐잖아요. 근데 3월 27일까지 3월 27일까지인가? 둘째 주가 아니고? 3월 16일까지 연기였는데 3월 27일까지 학교를 오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강의를 27일까지 고신대는 어때? 고신대는 믿음으로 나가니까 고신대 비방 하면 안 돼? 아니요 고신대 관계자들은 너무 있을 수 있어요. 희랑이는 어때? 추어탕만 먹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건 사적입니다. 희랑이 좀 어때? 편집 안 해줄 건데. 저는 사실은 크게 뭐 일상이 달라지고 이런 건 전혀 없어가지고 마스크도 저는 뭐 잘 끼고 다니지도 않고 뭐 굳이 안 나가지도 않고 좀 할 거다 하면서 우리 마스크 끼고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깜 따고 있네. 근데 그건 좀 약간 조금 위험한 발언이다. 마스크가
우리가 이게 방송을 통해서 좀 잡아야 될 게 마스크가 내 편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착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나머지 한두 명 좀 더 나눠볼까? 수빈이, 수빈이는 요즘 바뀐 일상이 어떻게 있을까?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부지런해진 좀 저는 뭐 비염이니까 이런 것도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. 대책이에요, 많이. 이런 것도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되게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 그렇겠네요. 네. 그럼 우리 그걸 하나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.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우리 일상이 좀 바뀌었는데 좋은 점이 있을 것이고 안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. 나의 바뀐 일상을 통해서 아, 난 이런 게 좀 좋다, 감사하다. 혹은 아 이런 건 너무 안 좋아졌다. 이런 거를 한 번 더 나눠보고 우리가 또 이 방송 보는 친구들하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? 토요일에 교회를 안 가야 되네. 어? 우리 시험생활을 교회를 안 가는 영민아가 좋은 점으로 이게 잡힐 것 같아요. 앞으로 교회를 안 가면 계속 좋아야 되는데 이번에 편집적으로 어디 있어? 뭐 전제가 있겠죠. 빨리 살려봐. 이건 통편집이 중요해. 이건 통편집이에요. 요 앞에 걸 한 다음에 통편집이 재밌긴 하네. 교회를 안 간다. 왜냐면 이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뭐, 워낙에 교회로 오랫동안 종일 거의 사역자들처럼 섬기는 청년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 청년들의 수고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침 일부부터 나와서 반주하고 교사하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뭐 히라기처럼 뭐 드럼도 치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 힘들 수 있겠지. 그거 말고는 다른 얘기들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. 직장 마치고 나서 사적인 약속을 안 잡다 보니까 집으로 바로 귀가하는 날들이 엄청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가족이랑 자주 보고 거의 매일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네, 그러다 보니 대화도 많아지고 네,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은 부분이 아닌가. 좀 나도 그런 것 같아. 내가 지금 자택근무를 하면서 한 3시기가 됐고 근데 같이 이제 딸이랑 세 식구가 계속 끼니마다 밥을 같이 먹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좋긴 한데 아내는 약간 힘들어하는 뭐 그런 느낌?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이 계속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긴 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반대인데 요즘 반대요? 가족들이 다 철마루 가서 저 혼자 이제 너를 피하겠는데 나를 피하기 위해 청정 지역이니까 여기 잡아 넣어준 균 덩어리라고 너는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그래서 집에 혼자 쓰요.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? 마스크 막 불편한 거 못 나가는 거 밖에 못 나가는 거 주말에 교회 안 가고 그러니까 교회 안 가고 다른 데도 약간 표정 살아있네. 혹시나 우리가 이 방송을 또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뭐냐면 신천지는 일반 우리 교회랑 다른 교회입니다. 네, 다른 교회죠. 신천지 예수 장막 증거 이쪽은 이단이에요. 지금 뭐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는 게 일단 신천지 통해서 퍼진 것도 있지만 또 뭐 최근에 우리 부산 지역의 온천교회도 뭐 이렇게 수련회를 하면서 청년들이 뭐 20, 30년 가까이가 또 감명원이 되고 또 교회가 이 막 1,000명, 10,000명씩 운집하는 그런 대형 교회들도 사실은 감명원이 한번 모이면 끝나니까 한번 걸리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좀 사회적으로 이걸 좀 예방 차원에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논쟁이 좀 있죠. 주일날 그래도 예배를 지켜야 된다. 우리가 전쟁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이따 한 번 더 우리가 나누는 걸로 하고 좋지 않은 점이 또 마지막으로 혹시 하나 한 번 나눌 사람이 있을까? 사람이 뭐 안 좋은 거 없어? 아, 저보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알바 자리를 잘려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. 이제 안 되니까 맞아요. 사실 이게 안 좋은 점도 많겠죠. 당장은 알바 우리 입장에서는 보일 수 있겠지만 기업이나 이런 면에서 엄청 크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마무리를 해보면 최근에 제가 이런 글들을 좀 봤어요. 일상이
그냥 쉽게 우리가 마주했던 일상이 너무 소중하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더라고요. 신앙인들이 보면. 아, 내게 주어졌던 너무 이 사소한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 감사하다. 그래서 오히려 감사 제목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고, 한편으로는 뭐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,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는 스스로가 다들 잘 알 거라 믿고, 바뀌어진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를 좀 많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새벽지가 되면 좋겠다. 이렇게 한번 좋겠네요.